한 주가 빠르게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너무 빨라요? 몇 킬로? 그러게요. 우리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조금 천천히 갔으면, 아니, 어른 되고 난 뒤에도 바빠서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요즘에 좀 이렇게 좀 더 어른이 되니까,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거보다는 사실은 내한테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루가 24시간인 게,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좀 바빠서 그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시간을 줘도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죠, 그죠? 그래, 그런 게 이제 세월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지금 두 장이 갔을 거예요. 그죠? 두 장 간 거 중에서 이제 한 장은 이제 유인균 발효 장 담기인데요. 유인균 발효 장 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매주 쓸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유인균으로 장 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매주가 있는 상태에서 장 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주도 놓치고, 그죠? 처음에 매주 띄울 때도 놓치고, 그 다음에 매주가 만들어진 거에도 놓치고,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만들어난 장 있죠? 거기다가 유인균을 활용하는 거. 요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아니, 아예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전통 된장식으로 유인균 발효해서 이제 된장을 만드는 거, 요걸 말씀드릴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나중에 이제 유인균 발효 된장이 나옵니다. 자, 발효 된장. 사실 여러분들 지금 된장 솔직하게, 된장 내가 담아 먹어요? 만 손 드세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메주를 콩을 쏘아 가지고 완벽하게 내가 담아 먹어요? 안 계셔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다음에 어디서 이제 메주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때 장을 담아요. 손들어 보세요. 지금 네 분이 손들으셨어요. 한둘 셋 네 분이 손들으셨어요. 나머지 분은 뭐 합니까? 된장을 안 먹어요. 엄마가 만들어 놓은 거 퍼다 먹어요. 이렇게.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해 먹는데,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재작년부터, 메주를 가지고, 콩을 가지고 메주를 쓰고 된장을 담고 이렇게 해봤었어요. 그렇게 이제 해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재료들은 제가 만들면서 다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희 어머니 막 두드릴 때 컷 해가지고 찍고 이러니까 야야 일이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제 했던 그 과정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된장을 이제 저렇게 담아가지고요. 막 새끼줄을 치고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어렵게 유기농 새끼줄을 구해가지고 창고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농 새끼줄 필요할 때 갖고 내려와가지고요. 그대로 안 쓰고 그것도 먼지 있다고 살짝 물에 씻어요. 그래가 씻어가지고 이제 뭐 어머니가 웬 새끼 꼬고 뭐 이런 새끼를 꼬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도 그닥 그렇게 잘 꼬는 편이 아니더라고. 해본 거는 아니고 이제 그 본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새끼를 꼬가지고 이제 저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제 퍼낸 된장이 저렇고요. 자, 장류의 기원 여러분들 보면은
장류의 기원 이래 가지고는 그거는 저거는 없네요. 이제 한번 봅시다. 기원은 콩의 원산지인 한반도에서 농경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사실 제가 눈이 저거 안 보이는 눈이에요. 굉장히 눈이 나빴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보일 정도로 되면은 간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거 잘 보여요? 안 보이죠? 저도 저는 이 밑에 넘어가면 사람 얼굴도 그냥 십자로 보이고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누군가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가, 내를 째려보는가, 내를 사랑스럽게 보는가 이게 다 느껴져요. 자, 다음에 이제 문헌에서 삼국사기의 시라는 게 나오거든요. 시가 나오는데 신라 신문왕 3년에 이제 그거 왕비 간택으로 입궐할 때 폐백 품목으로 쌀, 꿀, 술, 장, 시, 포, 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그게 이제 시라는 것이 된장이다 이런 겁니다. 된장을 시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콩이라는 게 처음에 청국장의 유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청국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어디 시조가 어디일까? 청나라? 대답을 못해요. 예, 잘 모르니까. 청국장은 우리의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다까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밭에 나가서 이렇게 방에 겨울에 추우니까 바닥에다가 짚을 깔아요. 짚을 탁 깔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진화를 하겠죠. 짚을 탁 하는 바로 짚이 있는 것보다는 안에 이제 공기층이 있으면 더 뭡니까? 푹신하겠다 생각을 하고 콩을 깔아가지고 짚을 깔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고 수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콩이 있죠. 습기를 머금으면서 발효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주워 먹다 보니까 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콩은 한반도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청국장이냐? 한국장 하든지, 그죠? 조국장 하든지, 조선을 따가지고, 아니면 고려를 따가지고 고국장 하든지, 이렇게 하죠. 왜 청국장을 했냐. 청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군사들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죠. 그래서 청국장을 이래 만들어가지고 가져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밥, 주먹밥에다가 그거 끼워가지고 먹도록 만들었던 게 청국장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청국장은 완전히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시작.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그러게요. 다 같이 소리가 작아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그렇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근데 우리께 왜 그러냐면은 각 나라별로 그래요. 그 문화나 그의 환경에 맞게 다 거기에서 그게 자기 나라에서 뭐 좋은 게 있다면 그게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터키인가 어딘가 보면 고기를 막 꼽아놓고, 그거 있죠. 삐져가지고, 케밥이라 그러죠. 막 해 먹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삼겹살은 어떻습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봤을 때 우리 사람한테는 그게 맞다는 거.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시를 배염 유숙이라 설명을 하는데 숙은 콩이고 유는 어둡다는 뜻으로 어둡다 이런 뜻으로 콩을 삶아 어둡다는 뜻에서 발효시켜 소금을 섞은 것이다. 그러니까 콩을 삶으면 색깔이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다, 유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전래되어 중국인들은 고려인들을 보고 발효식품을
잘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 된장 냄새를 뭐라고 고려취라고 불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된장을 제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된장이 일본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중국 된장 먹어보셨어요? 중국 된장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겠죠? 춘장이 중국 된장입니다. 우리도 춘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춘장이 중국 된장인데 이제 그걸 뭐 이렇게 맛있게 우리식으로 만든 게 짜장면입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원래 중국에 가면 짜장면 없어요. 여기에 마초가 만든 그런 거가 되겠죠. 8, 9세기 경에는 장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기록이 많이 있고 그 증거로 701년에 저술된 일본의 대보원령에서 실한 용어가 나오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청국장은 완전히 우리 것이고 된장 자체도 우리 것이고 이러면서 세계로 퍼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전통 재래 발효 된장을 하는 거죠. 지금 콩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삶게 되면 이렇게 되고 으깨가지고 틀에 넣어서 이렇게 말리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 집에 가면은 완전 다 재래식이에요. 저런 요런 메주의 틀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눌러가 꾹꾹 눌러가지고 뒤로 뒤집어 가서 뽁 빼가지고 저걸 말리는 걸 봤어요. 그 어느 정도 저걸 꾸덜꾸덜 말려가지고 띄워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하는 방법 아시죠? 완전히 설명할 수 있나요? 순서. 해보라 하면 잘 생각이 안 나는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콩이고, 자, 매주 띄운 겁니다. 요렇게 나오는 게 이제, 예. 그러니까 콩 삶는 거. 제가 그래요. 우리 연구실에 가마솥을 사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걸 사가지고, 이렇게 딱 한번 걸쳐놓으면 딴 거 못하죠. 그죠? 가마솥에 밥도 한번 해 먹어보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처마 끝에 달아놓고 이렇게 하죠. 이 어릴 때 많이 보셨죠? 네. 저렇게 달아가지고 나는 저게 뭐 그냥 뭐 저런 게 먹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재료 우리 콩 된장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우리 콩 깨끗한 물 이렇게 들어갑니다. 콩 익히기 콩을 깨끗이 씻어서 콩이 물러질 때까지 삶아서 콩을 익힌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만듭니다. 익힌 콩을 찌은 후 유인균을 넣고, 자, 유인균 발효 된장 맞나요? 이거는 아니네요. 이거는 그거죠. 투단대 전통 된장입니다. 콩 불리기 12시간 불리고 가마솥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삶아서 콩을 익힌다. 이것까지 아시죠? 예, 이렇게 하고 모양을 만듭니다. 익힌 콩을 찌겨서 일정한 크기의 모양을 만들고 콩 한 마리 매주 10개가 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도 콩 한 마리 저기 지역마다 좀 틀려요. 그러면은 저 위쪽으로 가면 소두라고 얘기를 해요.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 대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 말 대두가 된다면은 14kg에서 16kg이 되는 게 한 말이 되고요. 대두라고 하고 또 저쪽에서는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 반이에요. 그러면 6kg에서 몇 킬로? 7kg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저기 8kg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고래 가지고 반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소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이거 살 때 대두 한 마리냐 소두 한 마리냐 이걸 물어봐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그거 다섯 말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다섯 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섯 말 가지고 하니까 조그맣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저희 어머니 저 하시는 말씀이 커야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매주 콩을 제가 가져 있는 걸 안 가져왔는데 요 도마 있죠. 도마의 3분의 2만 하게 돼. 도마의 3분의 2만 하게 돼가지고 엄청 잘 떴어요.
탁 맡으면은 잘 뜬 냄새가 나고, 뜬 거는 보면은 허옇게 해갖고 별로 안 뜬 냄새가 나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메주를 보면 잘 뜯다 안 뜯다 이런 게, 그러니까 가에는 깨끗한데 안에가 뜰 수도 있고, 가에는 떠 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이게 그런 게 들어가요. 뜯다 하는 말은 이제 그 곰팡이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이제 메주의 균들이 작용해가지고 그거 이제 오색 곰팡이가 여러분 아시죠? 오색 곰팡이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푸른색 곰팡이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검은색. 이런 게 골고루 피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까맣게만 피면은 까만 것만 점령을 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맛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허연 것만 피워도 싱겁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피고 하는 게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든 메주는 하루나 이틀 정도 겉을 말려줍니다. 겉을 말린 후 이제 새끼줄에 매답니다. 새끼줄의 집에 사는 고초균을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줄의 고초균을 쓰기 위해서 말리는 거지, 새끼줄 없다 해가지고 나일론끈으로 묶어놓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새끼줄을 못 구하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차라리 어떻게 하냐면은, 저 산에 가면 낙엽 있죠. 낙엽도 함부로 긁어가면 안 돼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조금은 큰 옷 입고 가가지고요, 낙엽 몇 장을 주워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마당에 있는 낙엽을 쓰시든지 해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먼지만 살살 털어내고 그 메주의 근처에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소쿠리 있죠. 소쿠리 거기서 또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고초균이 낙엽에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 종류에는 많이 있어요. 잎 종류 뭐 이런 거 낙엽에 많이 있어요. 새잎보다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오래도록 새끼줄에 매달아놔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메주 말리기, 새끼줄에 30에서 40일 정도 두어가지고 3분의 2 정도 건조를 시킵니다. 그동안 이제 뭡니까?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자, 메주와, 그 다음에 메주 띄우기, 메주와 짚을 켜켜이 사가지고 담요를 씌워 넣습니다. 그게 이제 이래 놓으면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집에 들어가면 딱 뭡니까? 이맘때가 좀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방 안에 들어가면은 우묵, 그 따뜻한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아랫목이라 그러죠. 아랫목에 지가 턱 차지해갖고 뭐가 덮어지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메주를 띄우는 그런 거죠. 메주와 짚을, 메주 놓고 짚 놓고 이렇게 켜켜이 쌓는 거예요. 쌓기 한 후 담요를 씌워 놓고 15일 정도 지나면 갈색의 고초균이 중심부에서 골고루 퍼져 나간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띄운 거. 주위 메주는 방의 온도가 20도 이상 유지되고 통풍이 잘 되어야 메주가 썩지 않고 냄새가 구수하게 잘 띄워지고, 메주를 말리는 일과 메주를 띄우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겁니다. 말리는 공간, 띄우는 공간. 메주를 띄울 때는 35도씨의 정도의 환경에서 7일 정도 있은 후 상온, 이게 15도씨에서 30일 정도 숙성하면은 메주가 완성이 된다. 여러분, 이거가 이제 요 유인균으로 할 거니까 비슷하게 갑니다. 표면을 잘 말리면 곰팡이가 별로 붙지 않고, 특히 푸른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 좋은 품질의 메주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푸른 곰팡이가 너무 생겨버리면 뭔 냄새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먼지 냄새 같은 게 나요. 그런 게 어느 한쪽이 너무 띄워져도 붙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골고루 조금씩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 발효는 균들의 활동을 발효라고 하고, 자, 작균은 좀 부패를 잘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균이 점령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저 뭐, 요거는 이게 생긴 거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상하게 못되게 생긴 거는 유해균이라고. 좀 귀엽게 생긴 거는 유익균이라고 하고, 유인균이라고 하는데, 사실 균은 저렇게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균은요, 구균이 있고, 간균이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그냥, 왜 그러냐면, 눈, 코, 귀, 입 없어요. 그냥 걔네들이 유전자만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애들 이렇게 보면 구균은 공을 말할 때 공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균은 동글동글하고 간균은 길쭉해요. 바실러스의 뜻이 간균이란 뜻입니다. 이게 약간 길어요. 바실러스, 이렇게 길다, 작대기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실러스들이 구균보다 한 두 배, 세 배 좀 길어요. 긴데, 그게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하나,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가 쭉쭉쭉쭉쭉 연결되니까 연세로 붙어 있죠. 그래서 연세상 간균이라 그래요. 그리고, 구균, 동그란 균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돌돌돌돌돌돌 이렇게 한 줄로 딱 붙어 있죠. 그래서 그걸 연세상 구균이라 그래요. 근데 이 구균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포도알처럼 모여 있죠. 그래서 포도상 구균이라 그래요. 포도상 닮은, 포도를 닮은 동그란 균이다. 포도상 구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포도상 구균을 만드는 애들이 있고, 아마 그러니까 균을 안 본 사람들은 말을 못 해요. 그건 막 넌 말한 대로 듣고 있거든. 저는 네 뒤다봐요. 네 뒤다보고 애들 노는 거 보고 산산맥인 균을 보니까 얘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보는 순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데 걔만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전부 다 팍팍팍팍 막 이러고 있는 게 순식간에 막 이렇게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뭘 먹는가에 따라서 다르구나. 그런데 그 샐러리 같은 경우는 좀 차거든요. 차고 이렇게 샐러리가 생긴 게 길쭉하잖아요. 얘들도 이만하게 나가지고 여기서 꿈틀꿈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보면서 그거 어떤 애들은 사람 닮기도 하고 만든 사람 닮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닮을 때 목욕 제게 딱 하고 있잖아요. 화장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러게 하면은 여러분들 닮아갖고 깔끔하고 이쁜 애들 나오고요. 잠 옷 입고 대충 닮게 되면은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염도, 이제 오늘 달걀을 가지고 염도를 찾아낼 거예요. 근데 저거 왜 그러냐면 소금에 따라가지고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염도계를 우리가 다 싸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달걀을 띄우는 거예요. 자, 삶은 달걀 띄울까요? 생달걀 띄울까요? 그래, 누가 물어보더라. 쌤, 삶은 것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생달걀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노른자가 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삶은 달걀을 쓰는 게 아니고 생달걀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장을 담글 때 절에 담깁니다.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요 안에. 요 안에. 예. 요 안에 뭔가 막아놨죠? 저거 대나무거든요. 대나무를 가지고 이제 메주가 떠오르지 않고 그 작물 속에 담기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숯하고 고추하고를 넣습니다. 숯도 어디냐? 불에 달고 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불에 달고 가지고 그 안에 딱 넣으면. 저게 뭐냐면 잡균 물러가라는 그거예요. 잡귀 물러가라고 아니고 잡균 물러가라 해가지고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을 따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돌을 놓고 이제 돌 사이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장 따릴 때 이렇게 다린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유인균 발효 매주 쑥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물에 담갔다가 예, 삶아가지고 여기 빻습니다. 어느 정도 빻아놔요.
이게 저는 이게 이거 이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 집에 분명히 쇠 절구가 있었는데 그거 어젯날에가 무거워가지고 막 그냥 엿박아 먹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어느 정도 뽑아지면은 유인균을 넣습니다. 넣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뭘로 했냐면 홍두깨 집에 있는 거 있죠. 홍두깨 처음에는 뭘로 했냐면 도깨비 방망이로 하니까 너무 어그러지뿌리더라고요. 얘들이요. 그러고 그게 막 들러붙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딱 이렇게 끌어안고 있죠.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는 좀 그렇죠. 근데 우리 밑에 집은 너무 착해가지고 안 올라가요. 그래서 밑에다가 푹신한 거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게 지금 저희 어머니 손입니다.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그 도마에 놓고 실제로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큰 이런 나무 도마에 놔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큰 나무 도마를 또 사야 되는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 한지 있죠. 한지를 이렇게 깔고 그 위에 집을 깔고 유인균도 넣었지만은 이게 층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밑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렸습니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메주를 띄웁니다. 여러분 보이죠? 메주를 띄울 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이죠? 곶감처럼 보이죠? 안에 곶감의 진액처럼 나와요. 이렇게 이게 진짜 잘 뜬 메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뜬 게 지금 요즘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까마무리 하죠, 그죠?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이렇게 찐득하게, 예, 찐득하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 매주 잘 뜯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관을 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은 예, 이제 장을 담죠. 자, 여기 이제 비법이 있습니다. 맛있는 유인균 발효 된장 비법이 3년 이상 간수를 뺀 천일염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소금에 따라서 쓴맛이 받치는 게 있어요. 간수를 안 빼고 하면은 쓴맛이 받칩니다. 자, 3kg의 무게 메주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kg 그래서 3kg 이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면은 더 맛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주를 말리고 자 2-3주간 이제 발효를 하는 거죠. 자 유인균 발효 된장 비법 여기서 아까 말했죠. 불에 달군 수철 넣어주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균이 다 죽잖아요. 다 안 죽어요. 저 밑에 있는 애들은 못 죽고 안 죽죠. 그리고 위에 있죠. 이제 우리 담을 때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기에 뚝 위쪽으로 균들이 이제 함부로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45일에서 50일 후 장을 가른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3개월 이렇게 하거든요. 2개월에서 3개월 이러는데 뭐 이제 그 그러니까 그 50일 지난 후부터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뭔가 여기에 요걸 뭐 넣은 거예요. 이게 뭐 넣었을까? 이거예요. 다시마로 위를 덮어줍니다. 그러면은 맛있는 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렇게 덮었을 때 요게 요렇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뭐 다시마가 가지는 맛있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육수 만들 때 항상 다시마가 들어가잖아요. 항상 다시마. 그런데 그 다시마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요. 왜 줄어들까요? 왜 줄어들까요? 오염 때문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물을 쓰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뭘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하고 있습니까? 고무장갑을 예. 끼는 건 괜찮아. 지금 뭐 들고 뭐 하고 있습니까? 솔 들고 곰팡이 균을 다시 써내는 거.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곰팡이를 균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다 물에 담궈가지고 불러가지고 다시 써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거. 그래서 먼지만 틀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먼지도 좀 잡수세요. 우리 어릴 때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자랐습니까? 맛있는 과자가 있는데 흘렀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워가지고 옷에 쓱쓱 닦아갖고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버려. 그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균들이 다 내려가가지고요. 진짜의 좋은 맛은 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절대 하지 마세요. 콩, 물, 소금, 그리고 유인균. 예, 물, 좋은 물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물, 이게 요새는 물이 나빠서 물을 끓여가지고 쓰고 이러는데요. 저는 생수를 씁니다. 산에서 떠온 생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소금.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자, 그리고 유인균을 넣습니다. 자, 유인균 바로 된장 만들기 여러분들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콩 깨끗한 물, 콩 익히기. 콩을 익혀서 다 모양 만들고, 요건 아까 줄 헨 거하고 그거 같죠, 그죠? 새끼줄에 그거 하루나 이틀. 왜 그러냐면 안 말른 상태에서 새끼줄에 달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겉을 익히라는 뜻이에요. 겉을 익히는데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겉이 좀 익을 수 있을 정도까지 말려가지고, 지금 여기는 우리 아파트는 뭐가 안 되죠? 아파트는 통풍이 안 돼요. 통풍이 안 돼서 잘 안 마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막 따뜻한데 두고 억지로 말려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가 엄청 넓고 좋은 데를 지금 좋은 데 있습니다. 예,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라가지고 건물이라서요. 예, 그 뒤에는 산이 뒤에 이렇게 배산으로 딱 있습니다. 서쪽으로 딱 있습니다. 그 동쪽에서, 동쪽과 남쪽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24일이 말날이거든요. 예, 뭐, 저는 그냥 담으면 되는데, 그 말날 담아야 된다고, 이제, 뭐, 어른들이 그렇게 하고, 제일 많이 우기시는 분이 계셔요. 저희 모친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날이 뭔 줄 아시죠? 히히잉, 말. 그러니까, 말날, 말이, 그러니까, 이 임묘진 사, 오, 미, 신유술 할 때, 오가 들어간 게 말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냐, 절단력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그게 나와요. 그 말날에 담는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끼줄에 30일 정도 두어서 3분의 1을 건조시키고, 메주를 말릴 때는 30도씨 정도의 건조실에서 3일 정도 말리면 굳어지는 게또 있어요. 근데 건조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들어오지만은 햇빛이 쨍쨍 들어오지 않는 이런 거 있죠. 그런 이제 그런 처마끝 이런 데서 말리고 그렇게 하죠, 그죠? 자, 메주를 띄웁니다. 띄우는 것도 조금 전에 헹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켜켜이 쌓아서 담요를 듣고 15일 정도 지나면, 요즘 여러분들 그거 메주 띄우는 담요 내지는 그런 게 면 담요 보가 있어야 돼요. 면 담요가 아니고 면 그 이불 같은 거. 여러분 듣고 자다가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용으로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또 어떻게 하냐면, 뭐, 박스 있죠? 그죠? 깨끗한 박스 구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죠. 또 저희는 뭐냐 하면, 쇠박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안에 이제 그걸 넣어요. 저기, 한지 있죠? 한지를 딱 넣고, 그래서 한지 생기면, 한지는 뭐 물 생기거든요. 한지를 생기니까, 한지를 바로 이렇게 하면은 그 한지가 막 녹아내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됐었으면은 제가 해봤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지가 축축 안 해지면 참 좋겠는데 뭐 많이 해버리면 그게 좀 이게 그 습기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박스가 제일 요즘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띄우고요. 자, 메주를 띄울 때 35도씨의 환경에서 7일 정도 있은 후 상온에서 30일 정도 숙성하면 메주가 완성된다. 제가 띄워보니까요, 한 보름 정도 딱 하니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거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요렇게 이제 하면은 된다. 된장의 효능이 요렇게 나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 가운데 항암 효과가 가장 탁월한 게 이제 그 된장입니다. 간 기능 회복과 간 해독, 된장 속에 키토 올리고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화 방지 효과, 고혈압을 예방을 하고 지혈 자극 및 혈액 응고 방지를 한다. 혈액 응고 방지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청국장 만들면은 청국장에서 나오는 끈끈한 거 있죠. 그게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낫또에 그게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낫또는 그런 거 바실러스 한 종류만 거기서 놓을 뿐이거든요. 근데 된장도 만지면은 여러분 된장을 자꾸 치대면 어떻게 됩니까? 끈끈하게 나오잖아요. 그 된장에 그런 게 다 들어있고요. 그렇다는 거죠. 자, 바실러스균이 특수한 단백질을 분비해서 혈전 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국장을 이렇게 청국장 자체를 이렇게 제가 이제 그저께 유인균으로 청국장을 만들어 갖고 된장찌개를 저녁에 해 먹었어요. 해 먹었는데 그 다음날 청국장을 많이 먹었어요. 유인균으로 해가지고 하루면 만들어지거든요. 해가지고 이게 균을 많이 균을 하려면 이제 보온을 딱 잘해주거든요. 보온을 딱 균 넣어놓고 보온을 한 이제 2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24시간 정도 이렇게 해갖고 뚜껑을 딱 열면 하얗게 꽃이 피어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해주면요 쭉쭉 이렇게 돼요. 그거를 다시 가만 나놓으면은요 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또 딱 들러붙어요. 그 상태에서 냉장고에 딱 들어가 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갔다 또 나와 가지고 이러면 또 그렇게 돼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드시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 하는 방법은 뭐 하냐면 그걸 간을 좀 해놔요, 청국장을. 간을 좀, 순 청국장으로 된장을 끓일 때도 있고, 된장하고,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하고 청국장하고 같이 끓여요. 주로 같이 끓이고, 이제 된장하고 청국장 같이 끓이다가 마지막에 이제 먹기 전에 청국장을 푹 떠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콩 건더기를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그럼 장이 무지하게 좋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혈전 용해자라든지 이런 거는 그걸 저절로 다 먹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들 갖고 다니면서 먹어요. 뭐 이런 거 청국장도 갖고 다니면서 먹으면 돼요. 정말 좋은 거는 그렇게 띄워가지고 아침에 주스 갈아 드시죠. 주스 갈아 드실 때 그거 넣어가 화라락 갈아서 드시면 진짜 좋습니다. 자,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질병을 예방을 하고 된장을 끓인 경우에도 항암 효과는 유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암에 걸린 쥐실험을 했습니다. 암 조직의 무게가 80%나 감소했다고 보고를 행계했습니다. 한국암예방협회에서 1994년 11월에 암예방수칙을 발표를 했는데 한 항목이 매일 된장국을 상식할 것. 꼭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한방에서 보면 해독작용, 소화불량, 부종과 어혈, 임신, 하혈, 빈혈과 설사, 초기 감기, 가벼운 상처, 생손알을 때 있죠. 그 다음에 두드러기, 벌레 물린 데, 염증 등등 부분에 많은 부분에 된장을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옛날에 우리 어땠습니까? 애들 싸우다가 돌멩이 던지가 여기 찢어가 오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가 데리고 와갖고 된장 발라줬거든요. 그게 진짜 여기냐면 염으로 그 된장 속에 들어있는 염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 이게 그게 치유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무식한 짓이 돼버렸죠. 여러분들 혹시 방학 때 깨가 오면은 된장 발라주세요. 예, 그러면은 학교 갈 때 깨가 발라가면 애들이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깨가지고 오면은 된장을 꼭 발라주셔가지고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야 다 낫잖아요. 빨리 나아요. 그게 여기에 다 나온다는 거죠. 자, KBS TV에서 수술로 재래식 된장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강하다는 실험 결과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곰팡이같이 덩치가 큰 미생물은 수체 생기지 못하고 유익한 미생물에만 서식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 탄소가 85%, 미네랄이 10% 이상 차지하는데 탄소는 환원작용을 하므로
된장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수채는 나무가 빨아올린 미네랄을 그대로 농축돼 녹아 있으므로 수술 넣은 된장이나 간장에는 자연히 미네랄이 풍부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유인균으로 종균하여 발효하면 매주 내에 유인균이 우점하여 기타 작균의 번식을 억제를 하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이거를 보고 읽는다고 여러분들 있죠, 그죠? 요거 저하고 같이 가져 있는 거, 예, 여기에 보시면 요건 제가 다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된장의 효능 요렇게 가지고 나온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